19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강제 노역시킨 축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부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폭행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인 고 씨를 19년 동안 만대기로 부르며 노예처럼 부린 축사 주인 부부. 지난 주말 고 씨 가족을 찾아가 20여 분 동안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뒤늦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 씨와 가족들에게 사과한 축사 부부는 그 자리에서도 폭행과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만 인정하는 축사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안이 중한데도 가혹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 강목으로 머리와 등을 맞았다는 고 씨의 일관된 진술과 정밀검사에서 발견된 수십 곳의 상처가 학대와 폭행의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 액수는 공소시효를 감안해 최근 5년치가 산정됐습니다. 그 농촌 특속산 날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적용했으니 최저임금으로 기준으로 지금 산출해보니까 그 5년분 임금이 7,400 정도 되고요. 퇴직금은 6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폭행과 학대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면담을 거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